얘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닭비린내가 1도 안 나서 닭백숙 느낌입니다. 면순이다? 이러면 주워. 88칼로리야. 야매찜닭을 만들어가지고 파김치 올려 먹자. 나 찜닭집 안 가도 돼. 드셔보세요, 피디님. 어때요? 맛있죠? 썬칩 뺨쳐. 근데 99칼로리라니까? 계란에 풀어서 익혀가지고 나 침 보여. 나 속세의 맛 오늘 즐겼다. 더는 바랄 것이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제가 저번에 올렸던 저희 다이어트 역사를 다룬 영상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 미우들이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배불러 하면서 알아낸 찐 맛돌이 다이어트 음식들을 소개할 건데 우리 미우들 많이들 이용하시는 쿠팡에서 알아낸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솔직히 맛없는 거 먹기 싫잖아. 먹으면서 또 맛있게 먹어야 되거든. 그럼 이 쩍쩍 박사 제이미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이어트 하려고 들어왔잖아? 닭가슴살 지겹고 닭비린내 나서 못 먹었던 미우들 이 부분 주목하세요. 스위스 그릴드 닭가슴살입니다. 이거 진짜 닭가슴살 중에서 제일 맛있어. 비린내가 안 나. 개별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지 이렇게 벗겨서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줘서 먹으면 끝입니다. 여기 꿀팁인데 스리라차 소스 있지? 스리라차 소스가 0칼로리다? 놀라운 사실? 저 그래서 이 닭가슴살 같은 거 스리라차 소스에 찍어 먹는 편인데 맹맹하면 못 먹는 사람 있잖아. 근데 김치에 먹어도 돼. 어느 정도 낮추면 다이어트에 필요하거든. 아무튼 전자레인지 끓는 물, 프라이팬 다 써도 되는데 얘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닭비린내가 1도 안 나서 하고픈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닭백숙 느낌입니다. 샐러드 해먹을 때 그냥 쭉쭉 찢어서 넣어 먹어도 맛있고 샌드위치 해드실 때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넣으셔도 맛있고 대신 이게 냉동 보관이 아니라 냉장 보관이라는 거. 근데 생각보다 유통기한도 한 달 정도 되고 오히려 냉동하면 또 녹이는데 시간 걸리잖아. 근데 이건 냉장 보관이니까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추천. 다음! 나는 솔직히 저런 무염 저염은 안 맞는데 솔직히 양념 있는 게 너무 먹고 싶어 이런 미우들은 주목. 나는 속세의 맛 이런 맵짠 좋아한다 이러시면 요거 추천할게요. 한 끼 통살 슬라이스 매콤 닭갈비 맛. 아까 그 스위스 닭가슴살이랑 칼로리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양념인데 얘가 후추 맛이 좀 강해서 후추 헤일러? 라면은 조금 비추하는데 매콤한 거 좋아한다면 여러분 추천할게요. 특히 이런 닭갈비 좋아하시는 다이어터들 있잖아. 난 진짜 닭갈비 환장하거든. 양계장 따랬으면 나는 큰일 났을 거야. 맵기는 신라면보다 덜 매운 정도? 이렇게 슬라이스 돼서 나와가지고 깻잎이나 상추 싸먹기도 좋고 마늘 같은 거 넣어서 싸먹기도 해. 가끔 치맥 땡길 때 있잖아. 진짜 닭갈비 땡길 때 그때 야식으로 제로 맥주. 그 맛있는 빵인 거 알죠? 맥주가 저번 다이어트 컨텐츠에서 추천한 이런 제로 맥주들 매콤 닭갈비만 이런 거랑 같이 먹어주잖아? 그러면 뇌에서 합리화가 싹 돼. 혀가 그냥 만족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밥 반찬으로 먹을 때도 간이 딱이더라고. 다음! 자 여러분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인데 나는 아침 먹는 게 진심이다. 그리고 나는 저녁 퇴근하고 와서 밥 차리는 거 진짜 귀찮아 죽겠다 하시는 분들 주목. 인메이트 닭가슴살 차련미 구운 주먹밥. 야채랑 김치맛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특히 몸무게 강박 심할 때요. 주먹밥 같은 거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맛있어. 다이어터용 유지어터용 삼각김밥 느낌입니다. 근데 김만 없을 뿐. 다이어트에 흰쌀밥보다 현미가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이게 찰현미에 닭가슴살이 들어가서 다이어트에 딱 알맞는 주먹밥입니다. 봉지 살짝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딱 돌리면 되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제 취향은요. 저는 야채거든요. 요게 구운 주먹밥이라 볶음밥 느낌 살짝 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요 야채는 닭가슴살 물론 들어가 있고 양파, 대파, 당근만 이렇게 잘 볶은 야채 맛이 진짜 골고루 잘 나요. 그래서 살짝 건강한 맛인데 야채 헤일러라면 요 김치 추천합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김치라고 해서 맵지도 않거든요. 딱 적당하게 짭짤하면서 매콤한 그런 김치 주먹밥 맛. 이게 100g이라 양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 주먹밥 하나랑 아까 보여드린 그런 한 끼 통살 닭가슴살이랑 같이 먹어서 단백질을 같이 챙기거나 그 삼김이랑 보통 라면 먹잖아. 그런 느낌으로 얘랑 같이 컵누들이나 아니면 다이어터용 면 요리를 먹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다음!
나 다이어터, 유지어터인데 면순이다? 이러면 주워. 저도 한 면순이 하거든요. 저 진짜 면포기 못해요. 저는 밥보다 면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의 집결체라 이거 진짜 다이어트에 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나 라면이 그렇지? 이제 제로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곤약면 이런 게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곤약만 먹으면 또 이게 영양소에 안 맞아. 근데 쿠팡에 면순이들을 위한 면 요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정말 빠르게 하나씩 지나갈 거라 눈 바짝 뜨고 지금 메모하세요. 일단 자, 팔도 비빔면 좋아하시는 우리 비빔면순이들은 라라스팜의 두부곤약면 비빔의 정석. 면이 두부곤약면으로 되어 있어요. 면 자체가 그냥 곤약이 아니라서 곤약으로만 이루어진 면 먹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건 비리고 탱글탱글하고 막 해파리면 같잖아. 근데 얘는 두부랑 섞여져 있는 면인 거예요. 그래서 면 같아. 물론 밀가루로 만든 면과는 좀 다르죠. 근데 얘는 식감이 면에 가까워서 다이어터들도 충분히 맛있게 느낄 수 있는 두부 곤약면이고 비리지 않습니다. 국산 참깨 고명도 챙겨줬고요. 팔도 비빔장이 들어가 있다고! 1인분당 85칼로리. 이걸로 야식 먹을 수 있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이제 국물 면 요리 좋아하는 미우들 주목. 얘네는 청정원에서 나온 단백면들인데 먼저 첫 번째 콩단백면 베트남식 국수. 이거는 약간 쌀국수만 나는 단백면인데 한 끼에 무려 88칼로리야. 베트남 쌀국수 몇 칼로리게? 보통 한 400칼로리 할걸요? 근데 얘는 88칼로리입니다. 여기에 막 이렇게 다양한 고명들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홍고추랑 파고명 들어가 있고요. 글루텐 0%, 당류 제로, 키토 인증면입니다. 키토. 얘는 콩면이에요. 근데 30칼로리예요. 곤약이 나는 부대낀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콩 단백면이 더 맞으실 겁니다. 육수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그냥 이렇게 소스를 부어서 만드는 국수 요리인데 사골곰탕 면도 있어요. 얘는 62칼로리야. 사골 국물이 칼로리 미친 거 알죠? 그리고 맛있는 컵라면 알죠? 사리곰탕면.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다이어트 할 땐 못 먹잖아. 여기다 그냥 김치만 올려서 먹으면 잘 즐길 수 있어. 그리고 잔치국수 맛도 나와. 진짜 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청정원 시리즈. 89칼로리. 이렇게 면을 즐기시면 돼요. 언니 짜장면은 없어요? 하시면 제가 많은 다이어트용 짜장면 먹어본 결과 얘가 제일 비슷해. 라이틀리의 곤약 정통 짜장면. 다른 거 다 사지 마. 얘가 제일 짜장면이랑 맛이 비슷하고 이 소스가 제일 꾸덕하면서 다른 건 다 비리고 뭔가 소스가 묽은데 얘만 진짜로 그 짜장면 같다니까? 대신 면은 탱글탱글한 곤약이라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단점인데 그것만 좀 참으시면 어쨌든 짜장면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근데 여러분 짜장면 칼로리가 800칼로리잖아요? 얘는 110칼로리.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컵누들들도 많이 즐기는데 요것도 사봤어요. 누들핏 짜파구리 맛. 미쳤지? 여기다 이것만 먹기 일단 너무 출출하다 이러신 분들 곤약김밥 매콤제육 이거 꼭 드셔보세요. 제가 먹어본 곤약김밥 맛 중에 이 매콤제육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것도 라이틀리 제품인데요. 저는 이런 컵누들 먹을 때 솔직히 이것만 먹으면 난 아쉬워. 오히려 입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곤약밥이나 곤약김밥 이런 걸 먹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밥이 곤약밥 그 자체는 아닙니다. 현미곤약밥이에요. 밥 칼로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긴 한데 그만큼 포만감도 있고 그만큼 영양소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어요. 매콤찜닭 맛 이거 컵누들 중에 제일 맛있어서 저도 이거 자주 사는 편인데요. 여기서 이것만 먹으면 솔직히 좀 아쉬워. 그래서 저는요 아임닭에 닭가슴살 큐브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반만한 네모난 닭이거든요. 냉동 보관이에요. 해동한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1분간 돌려주면 되는 닭 요리예요. 얘를 얘랑 같이 비벼 아니면 같이 먹어. 찜닭 그 자체야. 다이어터들의 찜닭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매 찜닭을 만들어가지고 파김치 올려 먹잖아? 나 찜닭집 안 가도 돼. 이렇게 해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그리고 이거는 면 요리 응용 버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부 곤약 면만 막 대용량으로 막 이렇게 몇 세트로 팔아요. 쿠팡에서. 그래서 이걸 아예 쟁여놨다가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 마라탕을 시키거나 이럴 때 요걸 대신 넣는 거예요. 충전수만 이렇게 빼가지고 넣어서 좀 끓여주면 포만감도 들고 면 요리 필요 없습니다. 훨씬 칼로리도 줄어들고 마지막에 포만감도 들고 면 먹은 것 같아. 라면은요. 쿠팡에서 이 라면을 드셔보세요. 순탄 라면. 순한 맛도 있고 얼큰한 맛이 있거든요. 얘 얼큰한 맛이 맛있어요. 그렇게 맵지도 않고 한 신라면 잘 드시는 분은 그냥 무난하게 잘 드실 수 있는 라면이고요. 한 봉지에 285칼로리인데요. 그 진짜 라면보다 탄수화물이 적어요. 물론 나트륨은 라면이랑 비슷해. 80%인데요. 어쩌다 땡길 때
때 먹을 수 있는 귀한 탄수화물이 적은 라면입니다. 당류가 0%인 라면이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라면입니다. 다이어트 저격으로 나온 라면 중에 좀 제일 맛있는 라면이다 싶어서 오늘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이제 면 요리는 여기서 끝. 그리고 제가 먹어본 쿠팡 곤약 볶음밥 중에서는 곤약 잡곡 닭가슴살 잡채 볶음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총 300칼로리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포슬포슬하니 잡채가 너무 살아있고 탱글탱글하니 이 볶음밥이 하여간 제일 맛있어. 그 랭킹 중에 닭가슴살 야채 볶음밥인가? 해물 볶음밥이가 그게 있어요. 난 그게 아니라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간도 너무 잘 배어있고요. 이거 너무 웰메이드 제품이야. 아임닭에서 제일 잘 만들었어. 여러분 잡채가 칼로리가 솔직히 진짜 높잖아요. 근데 나는 잡채가 너무 땡겨 할 때 이거 꼭 먹으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이어트의 천정 뭐예요? 떡볶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또 떡볶이는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메인 소스가 되는 그 고추장에 당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추천합니다. 우화당 고추장. 일반적으로 한식 요리에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잖아. 일반 고추장 대신 이거 넣으면 되는데 일반 고추장에 비해 텁텁하지 않거든요. 특히 요리해서 먹으면 더 큰 차이 못 느낍니다. 대신 가격이 좀 비싸. 양에 비해서. 아무튼 내가 한식파다, 고추장 들어간 요리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 이거 무조건 추천. 얘가 왜냐면 저당, 그리고 물엿 제로, 그리고 찹쌀 제로, 다이어트 할 때 물엿 대신 먹는다는, 섭취한다는 알룰로스 함유된 고추장이거든요. 다음! 고추장 나왔으면 자 이제 쌈장 나와줘야지. 참치 듬뿍 제로 쌈장. 한국인이라면 또 이 쌈장 포기 못하거든? 얘도 설탕 물엿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 알룰로스 사용한 쌈장입니다. 얘도 키토 쌈장이라서 당뇨 걱정이신 분들 모두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쌈장이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100g당 187칼로리. 얘가 250g인데. 그러니까 진짜 쌈장보단 훨씬 다운된 칼로리인 거지. 얘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 꿀조합을 또 추천해줄게. 바로 이 닭양쌈이야. 닭가슴살 양배추쌈인데 이건 쿠팡에서 꾸준하게 팔고 있는 로켓프러시 제품입니다. 찜기에서 찔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에서 돌릴 수도 있고 오븐에 구울 수도 있어요. 얘가 그 양배추에 이렇게 닭가슴살을 말아서 나온 요리거든요. 찐만두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너무 만두가 땡긴다 하실 때 저는 이거 먹거든요. 근데 얘가 그 양배추잖아요. 근데 이 양배추가 되게 촉촉해. 양배추 특유의 그 채소맛? 그린맛? 그 약간 쌉싸름한 맛이 전혀 안 나고 다 먹어도 620칼로리인 거예요. 근데 보통 다 먹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이렇게 다섯 알 정도 먹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이 쌈장에 찍어 먹으면 맛돌이, 존맛돌이. 그냥 먹어. 다음! 그 다음은 이제 간식템 추천할게요. 나는 요거트 좋아한다. 특히 그릭 요거트 좋아한다? 이거 무조건 사야 돼. 특히 요즘 요아정 난리잖아. 근데 요아정은 솔직히 당폭탄이야, 여러분. 요거트 아니야, 그거. 아무튼 요거트 추천한다면 그릭데이 제품인데요. 이거 워낙 유명하잖아요. 라이트가 있고 시그니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트는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이고 그리고 시그니처가 우리가 아는 꾸덕한 그릭 요거트 질감이거든요. 저는 참고로 라이트를 좋아합니다. 뚜껑에 이렇게 스푼이 달려 있어요. 좀 더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질감이에요. 맛있다. 얘가 전체에 100칼로리예요. 근데 포만감도 얘도 장난 아니야. 그리고 원래 알죠 여러분, 그릭 요거트 자체가 다이어트 식품인 거. 탄단지 비율은 높고 당 탄수는 적어. 제대로 뺄 때는 그릭 요거트 하루에 한 끼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진짜 잘 빠지는 거야. 다이어트가 정말 잘 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달달한 거 못 놓치는 사람 있잖아. 요아정 토핑 많이 넣는 사람들 마냥. 시럽 같은 거 분명 넣어야 되는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 여기다가 알룰로스 넣는 거 추천합니다. 490g에 192칼로리. 진짜 물엿이나 진짜 시럽 같은 거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당이 적죠? 이런 걸로 요리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물엿 대체템. 알룰로스 보여드렸다면 또 잼 같은 거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굿굿 스위트 잼 위드 스테비아 스트로베리 잼입니다. 이건 딸기 잼인데요. 얘는 총 330g에 69.6칼로리야. 근데 얘는요 단점이 있어. 진짜 딸기잼에 비하면 많이 묽어요. 그래서 좀 빵에 발랐을 때나 뭐 어디 먹었을 때 좀 많이 흘러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칼로리 생각하시면 다이어트한테 메리트가 있는 딸기잼이죠. 맛 부분 생각하시면 진짜 딸기잼에 비해서 한 20% 30% 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이어트한테 요만한 딸기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딸기잼 같은 경우에 요 그릭데이랑 같이 섞어 먹기도 합니다. 왜냐면 꾸덕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묽잖아요. 이 합이 맞는 거야. 그리고 나는 초코 못 익는다 하시는 분들은 닥터트루 스윗비아잼 요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총 내용량이요 200g인데요 100g에 179칼로리입니다. 후.
후기 보시면 진짜 웬만한 초코잼이랑 맛이 비슷하다라는 후기가 굉장히 좋은, 평이 좋은 초코잼이에요. 당이 굉장히 적은 초코잼인데 맛은 진짜 잘 따라잡은. 물론 누텔라에 비하면 많이 아쉽겠지. 누텔라랑 비교할 수 없어. 한 스푼 정도, 두 스푼 정도 떠서 다이어트 현미빵이나 제로 스콘 같은 거에 펴발라 드시면 나 속세의 맛 오늘 즐겼다. 더는 바랄 것이 없어! 하고 그 일주일을 평화롭게 사실 수 있는 날이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간식 마지막으론 99칼로리 칩 요거 추천합니다. 요거 하나에 99칼로리거든요. 과자 먹고 싶을 때 입 터짐 방지용 과자 방지로 얘 추천해요. 두부랑 통밀로 만든 과자인데 진짜 맛있어. 드셔보세요, 피디님. 어때요? 맛있죠? 썬칩 뺨쳐. 근데 99칼로리 아닐까? 물론 양은 적어. 자, 여러분, 밥 드시고 싶을 때 흰쌀밥? 부담스럽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 밥을 먹습니다. 현미곤약밥. 맞아요. 던져버리고 싶어. 아무튼 이 현미곤약밥을 먹는데 150g에 90칼로리입니다. 포장 벗겨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펴서 먹는 곤약밥인데요. 많은 현미곤약밥을 거쳐봤는데 그 대신물산인가? 그 현미곤약밥이랑 그리고 여기 현미곤약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곤약밥은 절대 안 먹습니다. 무조건 곤약밥은 귀리든 현미든 뭐든 들어가야 된다. 약간 요런 강박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레시피인데요. 풀무원의 한 끼 몽글 요 순두부탕 200칼로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계란을 풀어서 익혀가지고 나 침 고여. 곤약밥이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두부 곤약면을 넣어서 같이 끓여 먹는 거예요. 저의 다이어트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간식템 플러스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은 아이템. 아이스 군고구마 너무 귀여워. 이름에 들어간 요 아이스 보이시죠? 냉동 제품이에요. 한 팩에 큰 건 한 개, 작은 건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커서 한 개 들어가 있다. 전자레인지에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데우면 되는 군고구마고요. 솔직히 꼭 전자레인지 안 데펴도 해동하고 차갑게 드셔도 되는 군고구마예요. 얘는 지금 해동을 좀 해놨거든요. 찐득함 보이시죠? 달달구리 고구마 그 자체예요. 얘가 너무 맛있어서 먹고 나면 손 씻기는 필수.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추천할 건데 쿠팡에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쳐보시면 많은 아이스크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먹어본 결과 얘가 찐! 이 라라스윗에서 나온 이 초콜릿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 진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흡사합니다. 많은 초콜릿 맛에 많은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을 경험해본 결과 얘가 아무튼 제일 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추천! 아무튼 이렇게 우리 이 제이미가 다이어트 쿠팡 음식템들을 경험 기반하여 맛있는 아이템들만, 미우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영업당한 맛돌이가 있으셨나요? 아무튼 우리 미우들 이 말 많은 제이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제발! 안녕!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순두부 짬뽕탕에 두부 곤약면 넣고 계란 넣어서 끓인 거고요. 요거는 수지스 닭가슴살. 이렇게 촉촉하다고. 미쳤다. 양배추 닭가슴살 쌈이에요. 안에 닭가슴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아까 그 쌈장. 얘가 아까 그 제육김밥. 그냥 김밥 같죠, 비주얼. 얘가 사골곰탕면. 원래 이렇게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돼요. 편의점 김밥 같죠? 칼로리가 높은 이유가 있어. 제일 맛있어. 근데 좀 맵다. 파김치도 같이 먹어야 돼요. 만두 필요 없죠? 양배추 물이 쫙 나오면서 그게 약간 육즙 같아요. 이게 양배추의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는 수지스 닭가슴살. 이것도 쌈장에 찍어 먹어야 돼. 이 쌈장 드셔보세요. 쌈장이 진짜 맛있달까요? 참치 액젓 맛 살짝 나면서 진짜 쌈장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짜. 제 레시피인 순두부. 배달 순두부 필요 없어. 맛있어. 맛있죠? 계란이 새 꿀팁이네. 이거는 계란이랑 같이 끓여줘야 돼. 아무튼 이렇게 드시면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